그날 저녁 오랜만에 옛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좀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저 그때 어깨 수술하고 나서 그 뭐지 이제 공간에서 나오고 일 못할 때 범이가 다른 회사 이제 현수막 회사 취직식에 갔거든요. 하루에 막 600장, 800장 막 1000장씩 찍어내니까 와. 아 너랑 환영이랑 맞아 같이 일했었지 그때. 처음에 조경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간판일 하고 목수나 조경일이나 아니 뭐 목수나 미장 페인트 칠하는거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일을 했었고요. 간판일은 제일 오래 했었고요. 2년 반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 2층에 내가 크레인 주다가 거기 뭐라고. 저기 수환지 그때 있었잖아요. 망치로 네가 막 하다가 어깨가 어깨 아파갖고. 맞아. 그때야. 여기 왼쪽 그때 어깨 수술했었는데. TV 나온 친구가 강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싶어서. 신기하고 궁금하고 그랬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도 그냥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재주는 없는 편이고 근데 이 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상 노력은 했죠. 이 일을 해야지 이것은 너의 전공은 아니다. 소질이나 이렇게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 자체가 잘 가장 잘할 수 있는 목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연기라고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에 적응해 나가던 그때 운명처럼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은 김홍표 씨. 그때 참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간판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기 촬영하러 오라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갔다 와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촬영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 직업이 간판업이잖아요. 간판 일을 하고 있고 부업이 배우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하 17도, 18도에서 막 한 2박 3일 새니까 목도 쉬고 막 발 동상도 걸리고 막 족저근망이 생기고 엄청 힘들었었는데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2주간의 짧은 일탈. 그 시간은 잊고 있던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집중을 하다가 그때 딱 마음을 먹었죠. 그때 그 차 보험료 내는 시기였던 거 그런 것 같아요. 차 보험료를 내고 1년을 더 버텨? 아니면은 그냥 차도 팔고 집 정리해서 다 끝낼까? 이제 올인을 해볼까? 좀 고민을 오래 하다가 지금 다시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나한테 기회는 없겠다. 응? 그래갖고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은 곳.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친한 형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안부 인사드리러 잠깐 왔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몽의 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품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겸 제작자 박경환 씨.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형님, 신수 씨는 어떤 작품이에요? 원래 김상진 감독님이 코믹 호러 좋아해서 그쪽 장르의 드라마. 서류 접수가 지났네요. 1차는 지났고. 네네네. 형님, 진짜 저요 뭐 한두 씬 나오든 한두 회 나오든요. 그래. 어떤 것든 그냥 아예 맞겠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배역이라도 맡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배역을 찾아 직접 발로 뛰고 있다는 김홍표 씨. 그 프로필 있는 거 제가 형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께 이런 배우인데 한번 봐주시면 어떠실까. 저 오디션도 뭐 준비하고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신전심이라고 나도 이제 배우를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작은 역할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시계표 같은 거 맞기에도 애매해가지고. 네. 일단은 더 지금 인지로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저는 형님 그 단역이나 뭐 진짜 한두 개 나와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니까. 뭐든지 해야지. 네. 네. 저는 어떤 역이든 최선을 다해서, 네. 귀신역 어때? 귀신역이라도 형님, 네. 그 뭐지? 연기에 목마른 갈증난 귀신이 연기 잘하는 애들한테 옆에 와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자존심은요. 그때 아마 다른 지역에 살 때 그때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놨다기보다 그때 많이 저한테 껍질을 벗어진 것 같아요. 그들의 기억 속에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많은 매체에서 배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를 언제까지 기억을 하고 불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내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돌아서는 길.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떨까? 뭐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못 듣고 가실 때는 네, 좀 네. 어떠세요? 실망하고 막 허탈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아, 뭐 다른 데 또 인사 드려야겠다 생각도 들고 또 해봐야지라 생각하면 마음 다 잡고 있죠. 배역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김홍표 씨. 오늘은 먼 길을 나선 모양입니다. 연휴 때와 달리 조금은 초조한 듯한 표정입니다. 차로 약 5시간을 달려온 곳, 경북 풍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3층 올라가는데 음료수 좀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네. 상큼상큼 계단을 올라 한창 회의 중인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야?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왔습니다. 어이구 오랜만이네. 어떻게 잘 지냈어? 네. 어이구 근데 어떻게 들렸어? 아니 그냥 그 풍기 오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또 다른 게 촬영하신다 말씀드렸고 그래서요. 아 그렇구나. 네, 또 인사나 좀 하지. 네네네. 저기요 저기 우리 연기자 김홍표님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조직 위원장님. 아 예. 예 TV에서만 보다가 실물을 보시네요. 스포 본부장님. 풍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 현장. 반가운 마음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배우들도.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매니저분들이 가끔 들리는 거고 이렇게 들어온 거 더구나 서울도 아니고 경상도까지 풍기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제 강남이라고 네. 약간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역할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작품의 첫까지. 네, 네, 네. 아 근데 감독님 제가 한 번도 그 약간 바보 역이나 이런 걸 해보지. 아 연기자니까 바보 역할. 그 연기지. 그러니까 연기자지. 아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한번 해보지. 뭐 잘하는 역할 어떻게 할 건지. 이 광남 역을요? 응. 좀처럼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 액션. 꼼짝 말고 손 들어라. 누구는 완전히 포위됐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아주 좋았어.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보는데요. 노력이 통했는지 배역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을 좀 자르지. 네, 수염 없고 맨 얼굴에다 그냥 머리도 평범하게 해서 그런 정도 이미지면 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예, 예. 또 연기자가 또 이렇게 되게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용기 있고 또 그런 걸 또 연출자로서는 좋아해요. 그냥 한 개 지금 프로필 보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인간적인 게 보이잖아요. 오랜만에 얻은 소중한 기회. 역할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작품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 거 주인공을 칠 수는 없잖아요. 뭐 이 빨리 나오게끔 해주고 역할 큰 거 주고 싶죠. 제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그게 또 떠나서 작품은 작품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쉬움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고생 많고. 아유 아닙니다. 예. 앞으로 또 잘해서 예.
건강한 우리 홍프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죠. 오늘 이렇게 또 배역까지 딱 집어서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안 해봤던 캐릭터라 굉장히 지금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며칠 후 만개한 벚꽃 아래 주말을 맞아 두 사람이 모처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꽃구경도 잠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비밀 번호를 외우고 있는 이곳 어딜까요? 네, 왔어요, 엄마. 잘 지냈지? 네. 누나 어떠세요? 좀 괜찮아? 아, 네. 그전에는 아들이 혼자 오잖아요. 그러면 좀 쓸쓸하고 좀 그렇잖아요. 안 돼 보이고 혼자 있으니까. 지금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아들 내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어머니. 보물처럼 조심스레 품고 온 건 다름 아닌 스크랩북입니다. 아내도 이건 처음 본답니다. 접힌 부분 하나 없이 잘 보관된 기사들.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얘네 아빠가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다 이렇게 어디서 그냥 신문에 다 사다가 오려서 코팅해서 이게 일이었어. 이때는 뭐 인터뷰하고 뭐 기사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좀 일이 많았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버지가 또 희한한 걸 다 찾으시더라고요. 오빠 진짜 연예인이었네. 아 참. 연기 고시 합격했다고 해서 연기 고시. 야, 우리 그때 17명 중 9,500명 중에 17명이 들어온 거야, 17명.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홍표 씨. 데뷔 1년 만에 큰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지만 전성기는 짧기만 했습니다. 사고 난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누가 사고가 났대는데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홍표라고는 안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원도라 그러면서 사고 났다고.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가면서도 막 가슴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죠. 가서 보니까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그냥 이렇게 피투성이더라고. 옷은 이렇게 피투성이가 그냥 복도에 그 병원 복도에 이렇게 나동거려져 있고 보니까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온갖 재료를 넣고 찌기까지 어지간한 정성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약밥.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어때요? 바로 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죠. 다 그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는 김홍표 씨. 오늘은 연기 수업이 있는 날이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민석 씨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민석 씨 어서 와요. 어서 와. 이 소리 전달에 저 또 명확하고 주구장창 방향 확실한 사람들은 감정 전달이 확실히 온단 말이에요. 서단 씨 첫사랑 빨리 끝내주고 싶었어요. 자기의 안의 마음인가? 님 상대방한테 주고 싶은 마음인가? 그 경계가 모호하니까 말이 안 온다는 거야. 검을 달고 부탁드리면서 신라의 장소를 욕보지 마라! 백제 찬정에게! 나는 조선의 왕이다. 감히 어떤 자들이 나를 헤아르더냐?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는 김홍표 씨. 수강생들도 그의 열연에 압도된 듯합니다. 내 연기나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냥 무조건 해보라고만 할 수 없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어떤 시연이나 다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기를 보면서 아, 난 연기를 이렇게 했었구나 저렇게 했었구나 나를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요.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말도 되게 잘하시니까 일단은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되게 확고하다. 가장 빛나는 시기, 피할 수 없었던 연기 공백. 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김홍표 씨. 제가 한창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치열하죠. 저희는 은퇴가 없으니까 몸만 건강하고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은퇴도 훨씬 시기가 늦어졌고 그럼 지금 그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나 배우들이 점점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요.